옥수수 수염차에 옥수수 성분이 몇 프로 들어있는지 아세요? 0.07% 들어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하면 그건 언론이 아니고 그건 광고 찌라시잖아. 비의도적인 왜곡이 굉장히 많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 그게 프레임입니다. 정연주 사장 제발 좀 그만두게 해라. 지금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정연주하고 KBS 때문에 이렇다. 정연주하고 KBS 때문에 나라를 못 다스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범수 이사장한테. 그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정연주 사장을 결국 해임한다. 2013년 6월 말 5명의 중년 남자들이 하염없이 걷고 있다. 그들은 YTN에서 해고된 언론 노동자들이다. 벌써 13일째 하루 40km씩 걸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현장들이지만 뉴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곳들을 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집권과 함께 YTN뿐 아니라 MBC, KBS 등 방송국 장악에 나선다. 그 안심의 지혜로, 승기로, 의 어떤 믿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성황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슬기로운 어떤 해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